여러분, 오늘은 중국 초딩 학교 앞에서 파는 음식 한번 먹으러 가볼게요. 한국에서도 뭐 초딩 앞에서 떡볶이 이런 거 팔잖아요. 중국에서도 이렇게 분식 파는 데가 있어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Let's go! 오늘 영상 찍으려고 제가 꼬마 때 다녔던 초등학교 왔어요. Let's go! 是我上过的中学，初中，中学。 원래 학교 건너편에 다 슈퍼. 애들 엄청 환장하는데, 뭐 소세지도 팔고 사탕도 팔고 막 여기서 나오잖아. 바로 건너편에 들어가. 불량식품 사 먹으러? 어, 맞아. 那个地方就是希尔顿，Hilton。然后我们的中学完全是完整室内中心。都 살았네. 저는 오늘 목표지예요. 제 초등학교. 여기는 바로 정문. 오늘은 우리 바로 학교 앞에 있는 튀김집 갈 거예요. 그냥 바로 학교 앞이네. 어. 원래 여기 슈퍼 뭐지? 문방구 하나 또 있어. 어. 뭐 불량식품 여기도 먹고. 아 그래? 어, 이제 튀김집만 남았어. 들어가보자. 手机能拿吗？ 没事，我单位嘛，我怎么都是留洋人给我点不吃的？还有新蔬菜。你比我妈，你妈还有肉。你妈一三岁前，你他妈大半夜不一把不住，一三岁。还有什么？那家给我一三岁。三岁。怎么了？三十分。什么？打麻将。这还写着专程杭州过来，杭州也成，太好吃了。 看这个金针菇，好香。 너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먹었어? 어, 근데 豆腐皮랑 저거 뭐였지? 야채, 양배추. 이거 너 어렸을 때 사 먹었어? 응. 이거 얼마야, 그러면? 그때는 0.5원 뭐 그 정도. 너 용돈 얼만데? 나 돈 없어. 나 일주일에 5원이야. 일주일 5원인데 응. 이거 사 먹으면은 0.5원이네. 어. 친구들끼리 와서 먹는 거야? 응. 한국은 떡볶이, 떡꼬치 뭐 이런 거 너 먹어봤지 한국에서? 응. 피카츄. 이건 뭐야? 버주 떡볶이. 떡꼬치처럼 해놨네. 더 맛있어. 약간 돈가스 소스 약간 좀 그런 건데? 응. 茄子. 这里面就是什么？ 小狗肠，然后这个，哈，豆干子呢？哦，应该是。哇，一个多。大卡松沙。嗯。都跟我初中时候吃的一个呢，好像。这个呢，比较少，多少钱？
그래서 함부로 못 먹어. 아 그래? 응. 이거 얼마인데? 1원에? 1.5원인가 2원인가 그래서. 지금은 초딩 얼마인가 용돈이? 모르겠어. 진짜 맛있지. 응. 한국 사람들 여행 오면 이제 얼마나 해 안 해? 얼마나 하지? 근데 찾기는 어려워. 찾아볼 수만 있으면은. 엄마 질렀고 몇 개 터져놨어. 따뜻하게 빨리 가자. 뭐 한다고?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 된다고. 엄마 죽기 전에? 독 없어. 빨리 잡아. 우리 화원에 왔어요. 사실 저희 집, 보통 중국 사람들 집 설날 준비할 때 꼭 챙겨야 되는 거 꽃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우리 꽃 사러 왔어요. Let's go. 와, 전是蝴蝶兰. 哪个地方? 这些是吗? 不都一样吗? 看不出来什么区别。我去年拿的好像还有别的色的，今年就是都这些色，是吗？都是这样的，你也可以用要这样。啊，因为是在上面这些。它 근데 똑같은 꽃이냐? 응. 蝴蝶兰. 여기 중국 사람들 엄청 좋아하는 꽃. 아 그래? 엄청 비싸. 아, 我知道你的意思，努力吃。 나비처럼 이게 작년에도 이거 사왔잖아. 如果他送我人的话，一般都送大的，送小的不好看。咱自己喜欢的，小的比较大的好。小花型的都比小花型的都比300块钱。不一样啊，那盆这盆赚了300吧。 여기 엄청 큰 화원인 줄 알았는데 후디에란 밖에 없었네요. 원래 중국 사람들은 옛날에 한 5년, 10년 전에 무단화, 이거 장미꽃 그런 종류 좋아했는데 근데 요새는 다 후디에란으로 바꿨어요. 그래서 이런 화원은 다 후디에란 종류로 바꾼 거네요. 다음에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. 일단 집으로 갈게요.